바로 다시 그 낡은 모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암호예요. 입력을 해보죠. 자, 여기 꼭대기에 단검을 꽂습니다. 그럼 바로 그 아래가 열리는데, 지푸라기 인형? 저주 인형으로 많이 쓰죠? 사원의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분명 높은 자리에 사람 같은데, 거기다 칼을 내리 꽂았네요. 반역의 의미일까요? A straw effigy, 지푸라기 저주 인형. 이렇게 보니까 섬뜩한데요. 약간 빛이 바랜 사원에 들어있었으니까 그 스크롤에서 봤던 몰락한 민족의 수장 이런 걸까요? 뒤에 보석도 얻어줍니다. 챕터 2 배에 박혀있던 거랑 비슷해 보이죠? 빛깔이. 의자도 뭔가 높은 사람 만질 것 같은. 이번엔 보석 박으러 돌아가 봅시다. 여기 넣고, 여기, 여기, 여기였죠? 안에는 스크롤이 또 있습니다. I see. 내겐 보인다. Past lives, 전생이. Future lives, 내세가. Impossible lives, 불가사의한 세계가.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는 어딜까요? Impossible lives일까요? 그리고 부싯돌 이거 가지고 인형을 태우면 됩니다. 바로 여기에 놓고 기분 좀 이상한데요. 인형을 너무 잘 만들었어. 손가락 발가락까지. 어둠에 가려져 있던 공간들이 밝혀집니다. 웬 얼굴이죠? 반응은 없고요. 철창. There's something kind of mechanism behind the bars, but I can't reach it. 철창 뒤에 무슨 장치 같은 게 있는데 손은 안 닿아. 에이, 알았어. 자, 이렇게 돌아보면 밧줄이랑 바위랑 연결돼 있죠? 그리고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퀴들이 여러 개 연결된 장치입니다. 여기 모래자루 위에 이런 문양 있죠? 이 사원 들어올 때 문에 있었던 이 자루를 석궁으로 뚫어주면 됩니다. 자, 화살 꽂고 뭐 대충 쏩니다. 사원 위에도 뭐 번쩍이는 거 보이죠? 일단 여기 먼저 볼까요? 뭔가 특이한 조각 같은 게 있고요. 또 다른 스크롤입니다. I'm blind as my reflection. 내 거울에 비친 상만큼이나 눈이 멀었었다.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. 이 정도로 의역할게요. Our gods do not live here. 우리 신들은 이곳에 살지 않는다.
This way brings no salvation. 이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. This path is not for my people. 이건 내 백성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. I shall seal them from it.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야겠다. 아마 무슨 신을 받들어서 구원받기 위해 의식 같은 걸 행하다가 착오를 깨닫고 그만두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. 역시 이거 위험한 힘인 것 같은데, 그쵸? 자, 그리고 이거는 A metal object with a star shape at either end. 양끝이 별 모양인 금속체네요. 엄청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. 이걸 상자에 끼우면 됩니다. 닫았다가 열면 요런 게 나오죠. A metal shard with a rich hole in its center. 가운데가 울퉁불퉁한 이런 금속 조각이네요. Rich, 어디에서 봤었죠? 모형, 정면에서 봤었죠? 자, 여기 끼우고 렌즈로 보면 이렇게 빨간 표시가 보입니다. 조각을 돌리면 이 가시들이 엄청 예민하달까요? 쉽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천천히 조심조심 돌려서 빨간 원을 완성시켜주면 돼요. 이쯤인 것 같죠? 오케이. 또 문양들 일치하게 돌려주고요. 그럼 이렇게 해골이 나옵니다. 방금 나오면서 그래픽 왠지 뭉개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해골. 역시나 세밀하게 세공 같은 게 돼 있달까요? 어? 이거 고양이 아니야? 설마 의도한 걸까요? 뒤통수에 보면 이런 구멍이 나 있습니다. 바로 여기랑 딱 맞아요. 어우, 놀래라. 자, 아래 장치 돌리면 이렇게 오각하고 갈리면서 이 함이 나옵니다. 자, 조금 더 복잡해졌죠? 역시나 번쩍거리고요. 이제 조금 적응되셨나요? 여기네요. 글자가 적혀있네요. 프랭클린? 무튼 영어를 쓰는 국가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도전과제 Entombed Raider. 파묻힌 침입자인 걸까요? 그럼 이 해골의 주인이 설마 튜토리얼에 나왔던 묘도굴꾼은 아니겠죠? 카드에는 굵은 덩굴들이 보이는 사원 입구가 그려져 있고요. Reflection, 반영이죠. 게임 속 거울도 그렇고 스크롤에도 나왔고 이번 챕터의 핵심은 Reflection이었나 보네요. You handled yourself well in the temple. 사원에서도 잘 해냈군. May your good fortune be a light as you navigate ever darker chambers. 아주 어두운 방들 속에서 자네의 행운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를. 다음 방은 더 어두울 거란 소릴까요? 무튼 점점 이 힘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앞에 있는 선행자 AS와 우리 주인공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죠? 다음 챕터 가봅시다.